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펙터를 들고 왔습니다. 재미난 페달이죠. 네, 페어필드 서큐트리사의 링 모듈레이션 페달, 랜디스 리벤지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필드 서큐트리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링 모듈레이터라는 이펙터를 많은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까 하고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인 이펙터들에 비해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사용되지도 않죠.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세요. 외계 사운드를 연출한다. 네, 그렇죠.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요. 기능에 대해 큰 이해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링 모듈레이터는 두 개의 오디오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오디오 신호에 두 개의 주파수 값과 주파수 차의 값을 가진 두 개의 주파수를 변조를 해서 하나의 출력단으로 내보내주는 이펙터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모든 이펙터는 신호를 변경해서 출력하는 함수가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드라이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디스토션 같은 경우도 왜곡을 해서 일그러진 사운드를 아웃풋하잖아요. 안에서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 이 링 모듈레이터 역시 드라이 시그널의 주파수 값을 이용해서 왜곡한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랜디스 리벤지 같은 경우는 최고급 9V 전원 공급 장치, 아날로그 타입, 핸드메이드, 퓨어사인 웨이브 오실레이터 등 최고급 사양의 사양을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터에 담은 링 모듈레이터입니다. 링 모듈레이터라는 이펙터도 생소한데 엿다가 그냥 최고급 사양을 다 담았어요. 네, 다 담았대요. 그만큼 매력적일지 한번 이따가 얼마나 뭐 신기한 거 만들려고 하는지 들어봐야겠죠.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낮으면 풍부한 트레몰로와 바이브 이펙트 사운드가 만들어지고 몹시 느려진 리듬감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비디오 슬로우로 돌리면 뚜어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 두꺼운 종소리, 이래서 링 모듈레이터라고 하기도 해요. 두꺼운 종, 튜닝된 간격, 로우파이 신스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장착된 토글 스위치와 믹스 노브를 사용해서 매우 다양하고 미묘한 톤을 얻을 수 있는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 9V DC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외계적인 사운드가 나서 희한한 전원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9V가 멀쩡히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인풋과 아웃풋, 한 개 인풋과 한 개 인풋을 제공하고 있고 CB 인터페이스,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거나 확장된 제어 전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트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여기 보시면 LPF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우 패스 필터 프리퀀시. 네. 로우 패스 필터의 주파수 대역을 조절합니다. 프릭, 오실레이터의 주파수 대역을 조절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퀘어와 사인 토글이 있는데요. 이펙터의 파형, 네모나게 깎을 건지 세모나게 깎을 건지 파형을 변경합니다. 하이 로우 토글, 이펙터의 고음역대와 저음역대의 레인지를 조절을 하는 토글이라고 합니다. 뭐 생긴 거는 뭐 어디 저기 뭐 공장 가면은 그쵸. 뭐 저기 DIY로 만든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은데 얼마나 외계적으로 날지. 심지어 음각이에요.
다이캐스트에다가 네, 그러네요. 때려 박은 거죠.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빵상 빵상 깨랑깨랑. 제가 지금은 몹쓸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몇 가지를 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네, 뭐좀뭐뭐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네. 이걸 또좀뭐저 돌려보고, 모르니까 막 네, 막 돌려보죠. 막 돌려보죠, 뭐. 돌려보죠. 뭐. 뭐지 이건? 또 멀쩡한 소리가 들리네. 끝에 이제 소리가 그쵸. 나네요. 이런 사운드라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다음은, 아니, 뭔가 믹스를 많이 걸고, 오, 아, 여기 내려가니까, 오, 저희, 네. 디스토션을 빼시면 그 쿠파 성 들어갔을 때 슈퍼마리오 따라다라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 연출되네요. 또 이렇게 몇 가지를 더 만져볼까요? 다음은 이렇게 가볼게요. 이 저희가 네. 아무 개념도 없이 네. 이해도 없이 만져서 그렇지 네. 저는 진짜 걱정했거든요. 아니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이펙터를 팔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럼요.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곡에 사용이 될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자꾸 보입니다. 그 형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돌려봐 돌려볼까요? 주시겠어요? 제가 반복적인 걸 한번 쳐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이거 제 그렇죠. 꺼놓고 다시 가볼게요. 아, 요거는 이렇게 제 꺼놓으면 또 여기 이렇게 느낌이 안 해볼까요? 나는구나. 갖고 놀면 둘이서
끝없이 갖고 놀겠네. 자, 이제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실 것 같아요. 네. 은총 씨께서 램디스 리벤지를 가지고 시연을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어깨도 부상당한다다가 특이한 이펙트를 갖고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주실지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예,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재밌는 페달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페달 좋아합니다. 제 페달보드 위에다 올렸을 때 어떤 곡에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아직도 감은 잡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매력 있는 페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약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지금 가다가 네? 아까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멋있네요. 네. 약간 요런 재밌는? 그렇습니다. 한 줄 평? 네. 주시죠.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너 만나서 반갑구나. 좋은 이미죠? 네네네. 일단 뭐 그 모든 페달들이 쓰기 나름이고 어떤 연주자가 어떻게 활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페달 가지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펙터 타임즈를 하면서 또 뭐 제가 이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영님도 어째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네. 뭐 저희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페달을 쓰시던 간에 잘 조합하셔서 자신만의 사운드를 끌어낼 수 있다라면 뭐든지 정말 궁극의 네.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비슷한 느낌인데요. 뒤에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도안이면 뭐 정말 자기가 나는 남들과 완전 차별화된 사운드를 연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입하셔서 아까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안에 은총 씨가 멋있는 사운드를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처럼 독보적인 사운드를,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백도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0. 네. 네. 생각보다 난해한 이펙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가능성을 충분히 봤어요. 네네네. 이거 멋있... 진짜 쓰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멋진 사운드를,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매일 디스토션, 매일 뭐 똑같은 뭐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딜레이, 리버브 뭐. 맨날 이렇게 다루다가 이 링 모듈레이션을 다루는 순간 재밌네요.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네.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페어필드 서큐트리사에서 제작된 링 모듈레이션 페달 랜디스 네. 리벤지를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